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회에서 제가 풋케어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찍은 셀핀 중에 제일 고난이던데? 너무 힘든데? 어머 어머. 이거 매회 틀어주면 안 돼요? 셀럽뷰티 오프닝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그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면은 소리로 많이 소리로 소리가 쉬워. 약수터 올라가도 소리만 내는 아줌마들 있잖아. 근데 저는 이제 풋케어도 풋케어나 핸드케어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바디 보습케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습케어뿐만 아니라 그런 셀룰라이트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크림으로도 셀룰라이트가 없어져요?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정관리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또 셀룰라이트는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게 많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서 순환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체형을 보시면 되게 탄탄해요.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또 이런 잔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향도 괜찮아가지고 좀 매력이 있다라고 할까? 나 저런 느낌 너무 좋아. 좋은 거 좋아요. 되게 바르면 보습력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끈적끈적한데 나는 그 채로 침대에 들어가기 너무 좀 찝찝할 때가 있는 건데 겨울은 괜찮아. 긴 잠옷과 긴 팔을 입으니까. 근데 여름에는 또 좀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럴 땐 좀 부담스러운데 이 크림은 그런 사용 후에 되게 산뜻한 느낌이에요. 너무 끈적하지 않고. 약간 이런 100원 동전 하나 크기 정도?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보던 장면인데. 저 같아. 찜질방에 1,000원짜리 안마 의자에 처음 앉아본 여자. 의상이 지금. 이런 탄력 제품이나 셀룰라이트가 관리가 되는 그런 제품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화끈거리거나 따가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그냥 보습 크림 같은 그런 느낌? 수면 양말을 신어요. 양말. 이렇게 붕붕 떠 있잖아요. 걸어다니면 얘가 또 막 뜬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게 꽉 밀폐돼야 좀 더 이게 수분감 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 양말 좀 신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벗어요. 그럼 공기구멍이 없잖아요. 더 밀폐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만의 팁.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저 구매할게요. 공구하자, 공구. 오늘 이렇게 나이트 케어로 저는 오늘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용했던 S 브랜드의 바디크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셀룰라이트에 효과 있다고 하니까. 이게 셀룰라이트는 진짜 민아 씨처럼 마른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명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셀룰라이트는 순환이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게 커피콩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셀룰라이트 완화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짤 때는 되게 꾸덕한 제형인 것 같았는데 바르는 건 또 되게 부드럽게 좋네요. 바르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실크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 저는 이게 끈적이지 않아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침대에 바로 들어가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제가 다리 바르고 있는데 지금 침대 준비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방금 발랐는데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흡수가 됐거든요. 휴지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떨어질 정도로